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대표적인 정책 대출 상품 중 하나인 안심 전환 대출이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. 예전에 고정금리 정책 상품을 받았으면 이번 대출로 갈아탈 수 없다는 제한 때문인데요. 당국은 이 제한을 풀어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다소 높은 금리의 예전 대출 상품을 이용한 경우 별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첫 소식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2차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발표하자마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순수 고정금리 대출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항의글이 올라왔습니다. 현재 8천 명가량이 국민청원에 참여한 상태입니다. 일부 언론에서 금융위가 고정금리 대출자도 2차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금융위는 가입 요건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고정금리가 적용된 대출 상품에는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, 그리고 4년 전 출시된 1차 안심전환 대출 등이 있습니다. 지난 3년 동안 적격대출 가입 규모는 총 37조 871억 원을, 보금자리론 가입 규모는 32조 7천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. 1차 안심전환 대출 가입 건수는 총 32만 7,097건으로 가입 규모는 31조 6,589억 원이었습니다. 전문가들은 고정금리 대출자 중 일부 조건을 충족한 대출자에 한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내에 조기 상환에 대한 페널티를 물었다면 또는 그 기간이 지났다면 안심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현재 30년 만기 기준으로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는 연 2% 초반에서 최대 3% 후반까지 있어서 금리가 1%대로 예상되는 2차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부담할 금리가 1%포인트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. 금융위는 고정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2차 안심전환 대출이 아닌 별도의 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SBS CNBC 정인아입니다.